하늘에서 바라본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야외 특설 레인입니다. 또 에드벌론이 또 떠서 이 2018 부산컵 국제 오픈 볼링 대회 또 SBS 스포츠의 중계를 또 많이 알리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 그 에드벌론이 뜨는 것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린 시절에 좀 설렜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축제장을 연상을 시키는 에드벌론이었었죠. 예. 지금도 축제의 경기로 펼쳐지고 있는 부산. 국제 오픈 볼링 대회인데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픈부 결승전입니다. 자 미국 PBA 프로 앤서니 시몬센과 태국 국가대표의 아놉 아롬사라논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 결승전 네, 진출한 아놉 선수 상당히 좀 더위를 좀 많이 타고 있군요. 그만큼 컨디션 조절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 앤서니 시몬스 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TV 파이널 오픈부 메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보면 한국 프로 한 명 그리고 미국 프로 한 명 그리고 태국 국가대표 한 명 한국 실업 선수 소속의 한 명이 진출을 해서 대결을 펼쳤는데 네. 한국 프로 선수와 실업 선수인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은 다 탈락을 했고요. 네. 지금 외국 선수 두 명이 우승컵을 놓고 대결을 펼치는 마지막 한 판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승자는 더 큰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우승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앤서니 시몬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PBA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승이 PBA 우승에 대우를 받고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아놉 선수가 우승하면 PBA 우승 타이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아놉 선수는 PBA 진출을 시도했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놉 선수의 만약에 우승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승전에 진출한 태국 국가대표 출신의 아놉 아롬사라논 선수 그리고 본선 1위로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미국 PBA 프로의 앤서니 시몬센 선수입니다. 시몬센은 역시 양손 몰로죠?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선수고요. 팬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선수인데 2016년 제18회 3호 코리아컵 준우승에 이어서 2017년 스톰 도미노 피자컵 우승을 한 선수죠. 그때는 유니어 선수가 223점이었고 시몬센이 우승할 때 268점.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프로 선수를 누르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남녀 성대결로 대단한 관심을 모았던 유니어 선수. 유니어 선수가 지금도 고분분투했던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유니어도 어제 경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갔다면 TV 파이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여자 오픈부에서도 한 4위의 랭크 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였고요. 전체 오픈 경기 메인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TV 파이널 진출할 뻔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경기를 놓쳐서 진출에 실패는 했는데 만약에 윤니어 선수가 올라왔으면 앤서니 시몬센 선수와 제2의 대결을 한번 펼치는 그런 계기가 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2018 부산컵 국제 오픈 볼링 대회 아시아 최초로 야외 특설 아레나 부산 요트 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오프닝 때도 잠시 요트를 뒤에 바라보면서 오프닝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렇게 야외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어떤 관중들이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오히려 더 축제의 장으로 더욱더 몰입해서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충분히 시청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활기찬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아 정말 저희들이 어렵게 지금 이 야외 특설 레인을 만들었는데 예. 그만한 보람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경기 그리고 관중들의 모습 여러 가지가 지금 흡족한 상황에서 경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모두의 마음이 모여서인지 굉장히 날씨도 화창하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뜨겁기는 합니다만 네. 화창한 날씨로 정말 잘못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야외 무대 아닌 야외 무대를 할 뻔했어요. 네. 그런데 날씨가 화창한 관계로 천막을 철거하고 진정한 야외 무대를 만들어준 날씨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볼링을 사랑하시는 많은 SBS 스포츠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모두의 마음이 합쳐져서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야외 특설 레인 아시아 최초로 야외 특설 아레나를 잘 우리가 만들어서 또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지금 이루어지는 야외 특설 무대 레인 저희들도 처음이고요. 네. 출전하는 국내 선수들도 처음 접해보는 이런 상황.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요. 잘 대처하고 잘 만들어낸
경기 모습 보람차고요. 예. 가슴 벅차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뭐 야외 특설 아레나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스핑크스 피라미드 앞에서도 야외 특설 아레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 아시아 최초의 부산 요트 경기장 야외 특설 레인에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외 무대의 특설 레인은 만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실내 아레나 체육관에서 아레나 경기는 했었고요. 네. 저도 한 두 번 정도는 좀 참관을 했었는데 그때 무대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요. 훨씬 더 규모 있고 훨씬 더 조금 좋은 그런 상태로에서의 지금 경기장 모습 설치 만족스럽습니다. 네, 20살의 미국 PBA 프로 본선 1위로 올라온 앤서니 시몬센 선수. 앤서니 시몬센 선수가 우승 1위로 진출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지금 6번의 연습 투구를 하고요. 네. 지금 선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 양손 볼로로 핀란드의 오스쿠 팔레르마 선수와 카일 드롭 미국 소속이죠. 선수까지 3명이 출전을 했는데 앤서니 시몬센 선수만 TV 파이널에 진출했고요. 네. 두 선수는 본선 경기에서 탈락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양손 볼로로 이제까지 제일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제이슨 벨몬트 선수인데 제이슨 벨몬트 선수는 이번 대회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픈부 결승전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프레임 먼저 투구를 하는 태국 국가대표의 안옵. 안옵의 결승전 출발을 산뜻합니다. 안옵 스트라이크. 변함없는 마지막의 착지 그리고 팔로스로 뭐 안정된 릴리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스윙을 가져가고 있는 안옵 선수인데요. 예. 한번 지켜봐야 될 선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제 예상이 일단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네. 자, 큰 경기에 강하고 강한 회전 스피드를 자랑하는 양손 볼러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앤서니 시몬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손 볼로 앤서니 시몬센의 1프레임 양손 볼로 스트라이크. 지금 같은 분위기면 두 선수 중에서 한 선수가 한 번이라도 스트라이크를 놓치면 질 것 같은 분위기 팽팽한 분위기가 첫 프레임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시몬센 선수가 이제 20살인데 이 결승전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저희 중계석 뒤쪽에서 이렇게 빼꼼히 어떤 모니터를 보더라고요. 네, 선수의 움직임 그리고 볼 움직임 앵글을 좀 보고요. 정보를 좀 가져가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준비하는 자세가 좋고요. 그렇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앤서니 시몬센 선수였어요. 네. 자, 왼쪽 라인에서는 첫 번째 투구 2프레임에 시몬센. 시몬센 연속 스트라이크. 앤서니 시몬센. 양쪽의 레인 변화에 대처를 했는지 아니면 뭐 레인 변화에 꺼리낌 없이 자기 스윙으로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지 못할 정도로 지금 쉽게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던 앤서니 시몬센 선수인데요. 네.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안옵 선수 스트라이크로 응수를 해야죠. 네. 1, 2프레임 스트라이크 기록한 앤서니 시몬센 그리고 안옵 준비. 안옵도 응수합니다. 더블. 야, 이건 뭐 나는 완전히 뭐 스트라이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메시지 핀이 뒤에서 공무니를 쳐서 스트라이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 있는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든 안옵 선수예요. 그렇죠. 일단은 더블을 더블로 지금 응수를 한 안옵 선수입니다. 네. 본인도 좀 깜짝 놀랐다가 결과에는 만족합니다. 쉼업을 한번 하고 들어오는 안옵 아롬 사라논. 자, 레인을 한번 볼까요? 안옵의 3프레임 10번 핀 가만히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한번 넘어가면 좀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안옵 선수인데요. 고비 때마다 한 핀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안옵 선수예요. 물론 뭐 3위 결정전에서 이기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일 때 한 핀씩에 꼭 남아서 아쉬움을 남겼던 안옵 선수의 지금 경기 흐름인데요. 그렇습니다. 10번 핀 스페셜이. 스페어 처리든 아니면 뭐 메인 투구든 안정된 릴리스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단지 그것이 스트라이크 개수의 싸움이 지금 될 듯한데요. 두 선수는
앤서니 시몬센 선수는 초반 마찰이 강하고 뒷각이 조금 약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볼 매치를 좀 했는데 지금까지는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까지도 그것이 성공할지 일단은 초반 마찰을 강하게 가져가서 뒤가 조금 순한 백엔드가 조금 순한 방향의 그런 볼 매치인데요. 예.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 스플릿인데요. 이번에는 초반이 약하고 백엔드가 좀 강했어야 되는 역으로 지금 볼 대처를 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스투가 나왔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모르죠. 그렇죠. 이제는 뭐 사실상 아노비 앞서는 듯한 느낌을 받을 그렇습니다. 수 있어요. 지금 뭐 승승장구 치고 나갈 것 같은 앤서니 시몬센 선수의 지금 미스투가 나왔거든요. 예. 자, 이것이 또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벌어진 사이를 어떻게 요리할지. 두 개의 핀만 요리하면서 자, 오픈 프레임 3프레임이 오픈이 나고 있는 앤서니 시몬센. 지금 핀 배열은 10번 핀까지 메이드 시키기에는 어려운 핀 배열을 썼죠. 예. 두 핀이 현명한 판단했었고요. 그렇죠. 저 뒤쪽에 트룹 선수도 함께 앉아서 경기 없을 때는 머리를 좀 잔잔하게 하고 있어요. 경기 있을 때는 머리를 띄운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예. 머리를 잘랐는지 아니면 머리를 주저앉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평상시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 경기할 때는 사자 머리처럼 뜨거든요. 그렇죠. 네. 빗질세더머니로 유명한 카일 드롭 선수죠. 네. 그만큼 이번 대회 세계적인 선수들 또 국가대표급 선수들 최고의 대한민국 볼링 선수들이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시몬센 만회할지 만회합니다. 3프레임 오픈이었는데 4프레임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스트라이크 기록하는 앤서니 시몬센. 지금 4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보면 3프레임은 그냥 미스투구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용한 볼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계속 공략을 할 앤서니 시몬센 선수의 경기 흐름이고요. 그렇죠. 과연 앤서니 시몬센 선수가 미스투구를 했을 때 볼을 이어받아서 안옵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지금 네 번째 프레임인데요. 그렇습니다. 한 프레임 정도를 지금 앞서고 있는 안옵 선수입니다. 네. 안옵의 4프레임 스트라이크. 자, 이러면 물론 아직 중반 정도 가고 있지만 앤서니 시몬센이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안옵 선수한테 조금은 끌려가는 듯한 그런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앤서니 시몬센 선수인데요. 예. 그 이유는 세 번째 프레임에 미스가 컸죠. 그렇죠. 자, 앤서니 시몬센이 국내 팬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안옵 선수도 국내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그럴 것 같아요. 예상을 합니다. 높은 백스윙 그리고 시원한 팔로스로 안정된 릴스의 자세 뭐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안옵 선수인데요. 예. 강력한 볼. 강렬합니다. 안옵 더블. 저는 안옵 선수가 마지막에 릴리스를 할 때 격투기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강한 인상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요. 예. 아, 뭐 표정의 변화 없이 마지막 투구 힘차게 그냥 뿌리는 걸 보면 뭐 격투기 선수가 상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몸짓인 것 같아서 그렇죠.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또 복싱 선수들이 가끔 이제 그 타워를 머리에 두르는데 그것도 비슷하군요. 자, 앤서니 시몬센. 아, 잘못 따라간 얘기인데요. 아, 지금은 벌어지는군요. 아, 릴리스에서 볼이 나갈 때 벌써 미스투구다 하는 것을 감지한 앤서니 시몬센 선수인데요. 예, 만으로 20살의 앤서니 시몬센. 아, 이렇게 되면 앤서니 시몬센 이렇게 무너질 선수는 아닌데요. 네. 아, 투구하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는데요. 예. 투구하는 순간. 아, 지금은 노렸습니다만. 노렸죠. 네, 스페어 처리를 노렸지만, 자, 그 노림수가 결국 결과적인 무리수가 됐습니다. 아직은 젊은 피예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정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표정 변화가 역력하게 나타나는 앤서니 시몬센 선수인데 네. 안옵 선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침착하게 역으로 풀어나갈 그런 필요가 있어요. 네, 20살의 시몬센 참고적으로 안옵은 14살이 더 많은 34살. 앤서니 시몬센이 보여줍니다. 지금 홀수 대회에서는
그냥 지금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네. 완전한 뭐 스타일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데 지금 짝수레인에서 스타일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굴이 상기될 정도로 지금 표정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앤서니 시몬센 선수인데요. 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선수예요. 그렇죠. 안정을 시켜야죠.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 안옵 선수 중요하죠. 지금 두고. 예. 안옵 아롬 사라노. 안옵. 쿠키로 연결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시몬센은 약간 그 실수가 나온 이후에 좀 의자에 앉을 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노리면서 안옵은 침착하게 터키 기록합니다. 그렇죠. 역대. 앤서니 시몬센 선수가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볼링 경기에서는 바로 그 다음 투구에 영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 거기다가 지금 앤서니 시몬센 선수는 미스. 또 안옵 선수는 터키 연결. 네. 업다운 현상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갑니다. 포메고 가면 갈수록 자기 라인을 자기 연결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안옵 선수. 아 정말 무슨 철인 같은 그러한 무게 중심을 확실히 갖고 있는 안옵 선수의 지금 경기 운영인데요. 예. 지금 이곳 부산 요트 경기장 야외 특설 레인은 사실상 여름인데 안옵의 마음은 겨울처럼 아주 차갑게 냉혈인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뭐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뭐 표정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 경기를 숨살. 운영하는 안옥 선수인데요. 어린 시몬센 아 이제 보여주는군요. 또 어린 선수의 특권은요 한번 불붙으면 불 나는 거죠. 앤서니 시몬센 선수가 자기 이마를 한 세 번 정도 치고 있는데 네. 지금처럼 같은 라인에 지금처럼 스타일로 경기를 했어야 된다 하는 후에 섞인 지금 표정을 지었는데요. 예, 두 번 친 게요. 3프레임과 5프레임 두 번인 거죠. 예, 오픈 나온 거. 그렇습니다. 예. 두 번을 놓치고 나서 지금처럼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표했는데 아, 본인은 조금 늦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상기된 표정. 이마도 약간 빨개졌습니다. 앤서니 시몬센. 20살의 앤서니 시몬센. 굴러굴러서 두 핀 남습니다. 이번 투구 전까지 안옵 선수가 다 스트라이크를 친다고 가정했을 때 279점이고요. 시몬 선수가 231점으로 완전한 열세였었는데요. 지금도 스트라이크를 만들지 못하고 핀을 남겼어요. 이렇게 예. 되면 후반전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냉철하게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앤서니 시몬센이 본선 1위의 모습을 8프레임에서 스페어 처리로 보여줍니다. 스스로 좀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보고 있는 앤서니 시몬센. 지금 안옵 선수는 여기에서 스트라이크를 하나를 더 하면 거의 뭐 결정짓는 그런 스트라이크가 될 텐데요. 네. 차가운 안옵. 하지만 아오. 자 이제는 안옵도 안옵입니다만 시몬센도 또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포기할 상황은 아닌 듯한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급격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예. 아 안옵 선수가 이것은 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9핀 카바 8핀 카바만 하더라도 따라오지 못할 점수 차이였었는데요. 네. 자 시몬센이 약간 지금... 표정이 풀렸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두 핀을 잡겠고요. 예. 두 핀 잡습니다. 자 결승에서 안옵은 첫 번째 오픈 플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옵 선수가 8프레임까지 180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앤서니 시몬센 선수가 181점을 만들 수 있고요. 네. 앤서니 시몬센 선수가 149점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업다운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면 앤서니 시몬센 선수도 포기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인데요. 지금 안옵 선수가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면 8프레임에서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스트라이크가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9프레임에서의 안옵 스트라이크!
흔들렸던 8프레임 하지만 9프레임에서 만회를 합니다. 자 지금 안욱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241점이고요. 심은센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209점인데 네. 아 일단은 한번 그래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일단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자 국내 팬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앤서니 시몬센 양손 볼로 시몬센 스트라이크. 앤서니 시몬센. 20살의 어린 선수 그만큼 뭐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가끔 흔들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 앤서니 시몬센. 아 앤서니 시몬센 선수는 지금 뭐 강력한 파워로 스트라이크를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중간에 트룹 선수와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네 지금 뭐 레인 정보 교환을 지금 하고 있는 두 선수였었는데요. 네. 지금 3프레임과 3프레임과 5프레임의 아 스플릿이 결정적인데요. 그렇죠. 자, 끝까지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앤서니 시몬센. 자, 특히 엄지 손가락 쪽에 또 땀이 많이 고일 수 있는 야외 특설 레인. 정성스럽게 공을 닦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앤서니 시몬센 선수인데요. 통산 스프레 우승 앤서니 시몬센. 아, 정말 이렇게 되면 두 번의 스플릿이 아, 정말 천추의 한으로 남을 두 번의 스플릿인데요. 그렇죠. 자기가 공략할 라인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판단 미스로 인해서 스플릿이 나왔고 두 번 스플릿 다음에 스트라이크를 만들고 이마를 칠 정도로 후회를 하는 앤서니 시몬센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네. 이제 앤서니 시몬센이 끝까지 팬들을 위한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앤서니 시몬센 다시 스트라이크 연속 3개 신랄 같은 마지막 끈을 연결시키고 있는 앤서니 시몬센 선수예요. 네. 일단 본인이 할 거는 다 하고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양손 볼러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앤서니 시몬센. 마지막 투구 앤서니 시몬센 끝까지 스트라이킹 아웃하고 최선을 다해죠. 자 스트라이킹 아웃을 향해 갑니다. 스트라이킹 아웃이 아예 안 돼 한 핀 남습니다. 네, 한 핀 남았습니다. 네 머리를 극적이면서 조금은 아쉬움을 표해보는 20살의 젊은 청년 앤서니 시몬센. 이렇게 되면 안옵 선수가 카바를 하면 무난히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유리한 상황인데요. 네. 자 카바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카바를 안정적으로 하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99.9%인 안옵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8프레임만 스플릿이 났었고 오픈 플레이가 됐었던 프레임입니다. 안옵의 10프레임 안옵 하지만 지금은 2번 핀과 7번 핀 베이비 스플릿이 지금 나왔어요. 네. 아 이것은 오른쪽으로 형성된 베이비 스프릿보다는 훨씬 더 커버하기는 메이드 시키기에는 쉬운 베이비 스프릿인데요. 네. 자, 스페어 처리를 해야 하는 안옵입니다. 베이비 스플릿 상황에서 안옵이 스페어 처리 커버합니다. 사실은 약간의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는데 그렇습니다. 커버합니다. 그것도 뭐 만만치 않은 핀 대열했었는데 네. 마지막 안정되게 안옵 선수에게 커버를 하는 안옵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에서야 웃음을 보이고 있는 안옵 선수네요. 예. 아시아 최초 부산 요트 경기장 야외 특설 레인에서 챔피언의 마지막 승부 2018 부산컵
국제 오픈 볼링 대회 아시아 최초 야외 특설 레인에서 챔피언은 태국 국가대표의 아놉 아롬 사라돌 선수가 차지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앤서니 시몬센 선수의 우승을 점치는 전문가와 일반 갤러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아놉 선수가 국내 세 번 방문 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것도 시내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야외 경기장에서의 우승 뜻깊겠어요. 자, 우승의 뜻깊음과 함께 또 이곳 아시아 최초의 부산 요트 경기장 야외 특설 레인에서의 경기를 한 우리 대한민국의 볼링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뭐 대단한 큰 일을 한번 치렀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업 선수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앤서니 시몬센 선수를 꼽았을 때 본선과 준결승 경기를 보면서 한번 예의 주시해야 될 선수라고 제가 초창기에 멘트를 날렸었는데 네. 정확한 릴스 그리고 파워 있는 볼링 그리고 본인의 자신감 무엇보다도 단점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나는 단점이 없다 네. 장점만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고집을 피웠던 안홉 선수를 보면서 한번 정도는 예의 주시해야 될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우승까지 갔네요 안홉 선수가. 네, 자 이집트 스핑크스 앞에서 또 미국에서 이제 이곳 부산 요트 경기장 야외 특설 레인에서 국제 볼링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2018 부산컵 국제 오픈 볼링 대회 아시아 최초의 야외 특설 아레나였습니다. 오늘 이 경기 중계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효구 해설위원과 저는 캐스터 이재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야외 특설 레인이었습니다.